여러분들은 사용하시는 핀셋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다양한 핀셋을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이 밥을 주고 먹이를 주고 사용하시다 보면 이물질이 껴요. 핀셋의 끝에 부분에 좀 더러운 이물질이 끼기 시작하죠. 이럴 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관리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일반 페트병을 준비해서 이 부분을 커팅을 합니다. 힘을 줘서 커팅을 하고 이렇게 잘리면 이거 위험하다 느끼시는 분들은 부모님한테 부탁을 해요. 본인이 할 수 없는 거 괜히 위험하게 칼 가지고 놀다가 사고 나면 제 책임 아니에요. 부모님한테 부탁드리고 본인이 할 수 있는 나이이다 하면 직접 이렇게 커팅을 하시면 됩니다. 커팅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통을 하나 준비하셔서 원탑소예요. 원탑소 정도. 이게 핀셋을 넣어도 자빠지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을 정도의 크기면 돼요. 높이가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탑소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여기서는 돈을 안 드리고 쓸 수 있는 페트병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물을 핀셋 끝머리가 잠길 정도로 물을 넣어줘요. 물을 넣어주고 랩탈리에서 판매하는 파전살 있죠? 파전살? 이거는 저희가 쓰려고 대용량 분무기에다가 옮겨서 담은 거예요. 여기다가 5번에서 7번 정도 분무기를 해줍니다. 이 상태로 핀셋을 모조리 싹 다 넣어주면 이렇게 핀셋 사용한 부분, 이물질이 묻어있는 부분이 잠기게 되겠죠? 지금 파전살을 뿌린 물이 이게 살균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놔두시면 여기에 세균들이 번식되었던 세균들이 다 죽어요. 이 작업을 하는 이유는 아시겠죠? 빠르게 이해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 먹이를 계속 주다 보면 여기에 있는 세균으로 그 먹이를 또 집고 그 세균이 묻은 먹이를 식물들한테 공급하게 되면 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 집에서 간단하게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파전살이 없다 하시면 집에 못 쓰는 냄비에 뜨거운 물을 데워서 뜨겁게 달군 후에 얘네들을 넣어서 삶아주는 거예요. 삶아주는 거, 수저 삶는 것처럼 똑같아요. 삶아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냥 아무 통에다가 삶으시면 여러분들 어머니한테 스매싱 아시죠? 안 쓰는 냄비가 있다 하시면 어머니한테 물어봐서 거기다 물을 끓이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삶아주시면 돼요.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삶아주시고 관리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상태로 관리할 때는 보통 한 몇 시간 정도 담가 놓으세요. 담가 놓으면 이게 불거든요. 불면 이 휴지나 키친타올 뭐 이런 걸로 닦아내시고 다 안 닦였다 그러면 뭐 세척을 하셔도 돼요. 칫솔이나 이런 걸로 세척을 하시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담갔다가 휴지로 마무리시고 닦아내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물 시간이 지나면 버리세요. 보통 하루 정도, 이틀 정도 놔두셔도 되는데 어차피 파전살이 돼 있어서 썩진 않아요. 그래서 보통 일주일 단위로 관리를 하셔도 되고 하루 지나고 한 번 하고 나서 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 간단하게 핀셋 안전하게 사용하셔서 여러분들 생물한테 안전한 먹이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고자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 랩차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너무 멋있어. 어떡해.